저는 극장에서 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이 시작되는 이 느낌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쩌면 영화 자체보다 이 극장의 느낌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이런 극장 나들이가 까마득한 추억처럼 돼버렸습니다. 더불어서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면서 막상 극장에 가더라도 볼만한 영화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개봉 일정을 총정리해봤습니다. 과연 올 한 해 어떤 대작 영화들을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올해 극장가에서 제일 먼저 만나보게 될 대작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또 다른 야심작, 테넷입니다. 여름 개봉으로 예정되어 있던 대부분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가을 이후로 개봉일을 연기한 데 비해서 테넷은 아직까지는 공식 예고편에 고시한 7월 17일 개봉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참, 7월 개봉작이 제일 먼저라니 갈 길이 너무 멀죠. 현재 코로나 사태로 북미와 유럽 대부분의 극장 체인점이 전면 휴업 상태인 걸 감안하면 7월 개봉 역시도 아직까지 확정적이라 할 순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뭐 영화계의 소문난 고집대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테넷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벌어지는 3차 대전을 막는 비밀 조직의 첩보 스릴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간이 뒤틀리면서 발생하는 독특한 장면들을 보면 이 영화가 결코 평범한 첩보 영화는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인 2억 불이 투입된 초대작으로 전 세계 5억 불 이상의 흥행을 기록해야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코로나 사태를 뚫고 흥행에 성공한 최초의 영화가 될 수 있을지 영화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는 디즈니의 실사화 프로젝트, 1998년 애니메이션 뮬란의 실사 리메이크 뮬란입니다. 뮬란은 원래 올해 3월 27일 개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2월부터 유럽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개봉을 겨우 2주 남긴 시점에 7월 24일로 개봉일을 연기했습니다. 실사 영화 뮬란은 기존의 뮤지컬 장르를 그대로 옮겨왔던 라이언 킹이나 알라딘과는 달리 2억 불의 제작비로 만들어낸 장대한 스케일의 전쟁과 액션에 중점을 둔 점이 나름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뮬란은 시사회까지 진행한 이후에 급박하게 개봉일이 연기되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시사회 리뷰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슈퍼맨도 배트맨도 범접하지 못하는 DC의 최강 파워. 원더우먼의 속편 원더우먼 1984가 8월 14일 개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6월 5일 개봉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두 달 뒤인 8월로 개봉을 연기하게 되었는데요. 여름 개봉 예정이던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가을 이후까지 개봉을 연기한 것에 비해서 의외로 상당히 빠른 개봉 시기를 선택했습니다. 원더우먼 1984라는 제목처럼 80년대를 연상시키는 디스코 음악과 화려한 네온사인 같은 복고풍의 정서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원더우먼의 오리지널 TV 시리즈가 70년대 후반에 방영되었던 걸 감안하면 원작에 대한 여러 오마주도 이 편의 주된 소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나저나 191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1편에서 장렬히 전사했던 스티브가 70년이 지난 2편에서 이렇게 젊은 모습 그대로 다시 등장하는 건 무슨 시간여행이나 영혼소환 이런 걸까요? 어쨌거나 이번 1984에서 원더우먼의 새로운 코스튬을 비롯해서 촬영 현장에서 포착된 인비저블 제트까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원더우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여름을 지나 가을 개봉작입니다. 킹스맨 선배들의 활약상을 담은 프리퀄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가 9월 18일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2월 14일 개봉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영화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미리 9월 개봉으로 연기했던 케이스였습니다.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킹스맨의 초창기 에이전트들이 등장하는 이번 프리퀄은 조금은 허무맹랑하던 설정에 지난 1, 2편에 비해서 훨씬 비장하고 진지한 느낌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고편을 보면서 이 영화 이야기가 언더우먼 1편과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1차 대전이라는 시대적인 배경부터 화학 무기를 앞세운 악당, 그리고 이 장면까지 말이죠. 아무튼 조금은 산으로 가는 이야기로 실망이 컸던 지난 2편에 비해서 이번 프리퀄은 좀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블의 차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개봉하는 마블의 영화는 11월 6일 개봉 예정인 블랙 위도우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 5월 1일 개봉 예정이었는데요. 마블은 미국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증하기 시작한 3월까지도 5월 개봉 일정을 고수할 거라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블랙 위도우의 개봉을 겨울로 연기하고 전체 마블 영화의 개봉 일정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죠. 11호와 인피니티 워 사이에 블랙 위도우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블랙 위도우를 탄생시킨 레드룸과 대면하게 되는 이번 영화는 일종의 프리퀄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와는 다소 독립적인 스토리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프리퀄이라 해도 마블의 큰 그림은 언제나 짜여진 조각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겠죠.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는 아마도 마블의 팬들이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화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스칼렛 요한슨의 골수 팬인 저에게는 어떤 마블의 영화보다 가장 기대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I'm dominating. 블랙 위도우 다음으로 만나게 될 액션 대작 영화는 007 시리즈의 25번째 영화 007 No Time to Die입니다. 원래 지난 4월 개봉으로 예정되었던 이 영화는 여름, 가을을 다 넘기고 11월 25일까지 개봉을 연기했는데요. 메이저 영화 중에서는 가장 먼저 7개월 연기라는 초강수를 결정하면서 다른 영화들의 개봉 연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화는 촬영 직전에 감독이 교체되고 여러 차례 개봉일까지 연기되면서 제작 과정이 그리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007 시리즈 사상 역대 최고 제작비인 2억 5천만 불이 투입되면서 스케일 면에서는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 편마다 독립적인 이야기를 다뤘던 전편들에 비해서 이번 No Time to Die는 전편의 인물과 설정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 편에 걸쳐서 제임스 본드의 숙적인 스펙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출연으로 알려진 만큼 스펙터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스토리라인은 이번 영화에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화는 조금 의외의 영화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7월 3일 한여름 극장가를 노렸다가 한겨울인 12월 11일로 개봉을 연기한 프리가이입니다. 평범한 은행원으로 일하던 주인공이 어느 날 이 세계가 게임 속 세상이고 자신이 같은 일만 반복하는 NPC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컴퓨터의 코드도 플레이어의 조종도 먹히지 않는 절대자로 거듭난다는 정말 만화 같은, 아니 게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캐릭터를 연기해도 이제는 데드풀 같은 라이언 레이놀즈가 제작에도 직접 참여해서 본인 특유의 캐릭터를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소재로 한 영화이니만큼 다양한 비디오 게임의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 유튜버들이 카메오로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는 톰 형님의 인생작 탑건의 30년 만에 귀환 탑건 매버릭입니다. 당초 6월 24일 개봉 예정으로 여름 극장가의 선두주자가 되려 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일찌감치 개봉을 연기하고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 23일 개봉을 선택했습니다. 해군 최고의 파일럿으로 30여 년간 복무하면서 전설로 남았지만 특진은커녕 아직까지 캡틴으로 남아있는 주인공 매버릭. 그가 비행 교관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탑건을 노리는 신참 파일럿들과 다시 한번 창공으로 날아오릅니다. 톰 크루즈는 여러 영화에서 자신 직접 비행기를 조종할 정도로 뛰어난 민간 파일럿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고편에도 잠깐 등장하는 P-51 머스탱 전투기는 톰 크루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번 영화에서 최신의 전투기를 톰 크루즈가 직접 100% 조종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비행 장면은 CG가 전혀 없는 100% 리얼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는 정말 극장의 대화면과 찢어질 듯한 볼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개봉 일정은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 따라 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영화들은 극장 개봉 대신 온라인 개봉을 준비 중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개인형 미디어가 발달하는 세상이라 해도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제맛이죠. 하루빨리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 극장에서 오프닝 크레딧을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